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열악하게 철진한 핸드폰 하나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연결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장비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방송하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밖에서 지금 문이 막 열리고 닫히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멤버가 지금 한분 오신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왔을지 한번. 아, 역시 기대를 뭐야? 저버리지 않고. 아, 준우 형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지금. 무슨 1인 방송국인데 여기 앉아? 무슨 지금. 수업발을 두고? 아, 뭐야 이거? 침? 침이야? 옷도 침?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뭐야, 끝났는데? 아니야, 지금 방송을 새로 켰어요. 아. 방송이 지금. 아! 왜? 와, 옷도 진짜 준우 형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좋아한다, 진짜. 오랜만에 봐서 그렇겠지. 좋아, 진우 형 좋아하는 것좀 보세요. 어때가? 와, 어딜로 가? 엄청구나. 앉아, 앉아, 손, 손, 손. 잘했어. 나 엄청 흥분하는데? 여기 지금 진우 형 안녕하세요.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엄청 나 왜 이렇게 밝아? 아니랬어 원래? 흥분하는데. 뭐가? 예. 엄청 흥분하네. 아니, 이 좁은 방 안에서 저랑 단둘이 방송하는데 향수는 왜 뿌리고 오셨어요? 원래 난 이제 평소에 깜짝 놀래. 아니, 방 안에 나랑 단둘이 있을 건데 향수 왜 뿌리고. 향수는 평소에 씻고 나면 이제 한번 아, 진짜? 아! 아, 나 설렐 뻔했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흑심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떠한테? 아, 어떻게 잘 보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눈은 왜 가렸어, 근데? 붉은 마스크입니다. 태극 전사들의 홍과 투지를 위해서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골 방금 넣더라고. 지금 1대1 아, 1대1. 1대1이더라고요. 누가 먼저 골을 넣은 거야? 상대방이. 상대방이 먼저 세르비아? 넣어가지고 세르비아가 넣었다고. 세르비아 먼저 넣고, 이제 구자철 선수가 이제 아, 구자철 선수가 그 드디어 한골 프리킥, 했군요. 페널티킥을 얻어서 이제 골 아, 먹었죠. 페널티킥으로 예. 넣었다고? 구자철이 얻어서 누가 넣은 거예요? 구자철이 넣었어요. 아, 구자철이 얻어서 구자철이 넣고 네. 양보하더라고. 손흥민 선수가. 누가 원래 차이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딱 있었어. 차라고 형이. 딱 이렇게. 오, 멋진데? 멋있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거 보고 온다고 하신 거야? 아, 이해해줍시다. 또 진우 형의 심장에 또 뜨거운 빨간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 우리 태극전사야? 태극전사를 응원하는 마스크입니다, 이게 바로. 아, 그래요? 약간, 그렇지. 이라샤이 오세! 사스케처럼 이렇게 한쪽만 가려주세요. 아, 지금 이 인서, 이거 친구, 동생, 누나들도 지금. 내일 수능이래. 아, 그래? 아, 지금.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내일이 수능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세상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희는 그냥 나도 해설 듣고 알았어. 아, 그래서 갑자기 수능 얘기 왜 했을까 아저씨가 꼬마 요리사 같아요라고 이혜경 선생님이 꼬마 요리사 같아요라고 어떡해 이래. 어떠? 근데 민호도 와? 민호 작업하고 있어. 아, 뭔 작업을 또 하고 있어? 방에서. 아, 또 그림 그리거나 뭐 하고 혼자만의 있거든. 시간을 갖고 있다고 그냥 하자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왜 같이 집중하고 조인하자고요? 있으니까. 아, 간지러워. 권하지 않았다고? 그럼 민호가 얼마나 서운하겠어 나중에. 아니야. 알 거야. 어차피 이따 할 거잖아. 뭘 브이앱. 부입을 또 해? 안 해? 뭔 부입을 또 해? 아니야. 승윤이는 촬영 갔습니다, 여러분들. 16일입니다. 수능 11월 16일. 방송국 같다, 야. BJ 같아.
이제 같아? 빨리 이거 별풍선 만들어주세요. 어? 뭐라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옷도 더 빨간 색깔 뭐 입혀주세요. 빨간색 뭐가 있나? 이거 입어. 어, 이거 있다. 아, 간지러운데? 저기? 거짓말 하지 마. 빨개졌어. 옷도 싫어. 안 채워졌어. 옷들. 옷 입자. 네. 이거 내 생각에 이거 입히면 질식사할 것 같아. 옷 막혀서? 옷 일로 와봐. 아, 자. 한번 해볼까? 어, 밖에 일, 지금 100, 1000만 FF선 99,999 터졌어. 와우. 이것도 저랑 커플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렇네. 아이고. 아, 너무 돼지인데 옷들 사 좀 빼야 되겠는데. 옷들야 사 좀 빼야 되겠다 너. 이거 뭐야 이게. 아, 옷들은 가슴 근육이 좋아가지고 지금 살이 찐 게 아니라 뚱뚱하기도 하고. 근데 옷들은 확실히 살을 빼니까 애가 얼굴이 좀 볼품이 없어지더라고. 아, 그래? 헬스케지더라고 얼굴. 들어봐. 얼굴도 살이 찌나? 얼굴도 살이 쪘다 빠지죠. 옷들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뺏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주세요. 어깨깜피라고 하네. 댓글 좀 읽어주세요, 우리. 방. 크롭탑이다. 볼륨 있다. 쇼파에 왔는데? 이 쇼파가 아닌가? 아, 아니 거실 소파 안 왔어. 아. 이거 V앱이야? 네. 민호 오빠도 여러분들 작업 그냥 잠깐 하다가 잠깐 왔으면 좋겠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어때야? 어 저기 불러와 한준. 이거 보여드려. 네네네네 라고 다들 민호를 많이 보고 싶어 하시네요. 민호라고 잠시 후 민호 사진 없어? TVN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성민호의 모습은. 오, 지금 진우 형이 민호를 데리고 오겠다고 지금 출발했고요. 자, 9시 30분. 그 9시 50분이라고 9시 50분 방송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게 10시 방송인데 9시 50분부터 광고를 엄청나게 틀어주는구나. 저희들도 속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9시 50분부터 꼭 여러분들 광고까지 시청을 해주십시오. 뭔 소리야? 아, 11시 방송이에요? 아, 잠깐만. 11시 방송이야? 아, 죄송해요. 저 10시 방송인 줄 알았어요. 아, 10시 50분이에요? 큰일 났네.
저는 그래서 딱 한 시간 방송하고 딱 보면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쩌스카이 앞에 드라마 보고 올게요. 아 그럼 축구 보고 올게요. 저희도 그냥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10시 50분부터 꽃보다 청춘 방송되는데 착각했습니다 제가. 어두군. 앉아 있어. 앉아. 옳지. 민호군이 꼭 참석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 민호 한번 보고 갈게요. 너무 열정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아니. 뭐 하고 있습니까? 성민호 보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설마? 뭐 설마? 설마? 무슨 공부하고 있어? 응? 무슨 공부하고 있어? 그냥 공부하고 있어 지금. 무슨 설마? 뭔데? 응? 민호 공부하고 있대요. 아 그건 그렇고 슬리퍼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슬리퍼가 이쁘죠?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저기 네이버에 샀어요. 네이버에서 얼마 주고 샀습니까? 이거 얼마 주고 샀더라?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따뜻해. 승윤이가 신으면 안 돼 절대 이거. 근데 아니 나는 9시 50분 방송인 줄 알았어. 너랑 항상 그랬잖아 근데. 호주에서도 그랬잖아. 한 시간 동안 할 말이 없겠는데. 아 방송. 나는 한 시간 딱 그래? 방송하고 보는 건 줄 알았어. 치킨부터 한 마리 시키고 볼까? 아 댓글 좀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배고파. 그렇지 나 목 이상하지 지금. 뭐가? 코. 아니 멀쩡해. 이상하거든 지금. 댓글 좀 읽어주세요. 감기 걸리진 않았는데 오늘 그 이상민 선생님 아니 선생님의. 선배님이 하시는 코 청소 있잖아요. 저도 그거 했거든요. 했는데 원래 그거 약을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정수기 물로다가 해가지고 코가 아파요 지금. 정수기 물로 코에 넣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수기 물하고 그 약이 있어. 봉지 약 그거 당연하지. 넣고 섞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내가 그걸 아침에 그냥 물을 이렇게 넣었다고? 맹정신에 택해가지고 지금 코가 지금 많이 아파. 상관없지 않나? 아 근데 붓더라고 막 코가 막혀버리더라고. 아 그만해 얘나. 옷도 사나워 지금. 알았어. 신난 거야? 어떡? 그렇지. 상준 선배가 누구야? 상준 선배 곰돌이. 상준이. 상준이. 아 상준이야. 뒤지게 두들고 왔겠는데 지금. 상준. 왜 상준이야? 그냥. 상준이 지금 무릎 나갔어 지금. 상준. 상준 선배. 타혈된 것 같은데. 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십자인자 나갔어 지금. 십자인자 지금. 왜 이래? 왜 불구로 만들고 그래 상준이를. 야 하지 마. 아 지금 질투하는 거네. 여기 이게 딱 콘센트 가리라고 내가 갖다 놓은 건데. 아 아. 오뜨 키우실래요? 아아아 아.
갔다 앉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 카메라가 여기 위에 있어가지고. 아, 나 그거 이거 상표 얘기해도 되나? 그 과자 치킨 있잖아요. 그거 그거 맛있던데. 과자 치킨 뭔지 알죠? 과자 그거 과자 치킨. 과자 치킨 모르나? 아, 그거 치치 아니 닭다리 스낵 말 그 과자 말고요. 치킨인데 치토 치토 치킨. 맛있더라고요. 아, 맞다. 시토스. 맞아요, 맞아. 그거 맛있어요. 맛있더라고요. 저 제 입맛엔. 어때? 어때 앉아? 어때 앉아? 앉아. 그렇지. 가만히 있어. 아, 앉아. 뭔데? 상준이 인기가요 목줄. 여기 집이라서 괜찮아요. 뭐가? 추운 거 같다. 이 보일러 좀 틀어야겠다. 더워. 덥다고? 응. 거실 덥더라. 이거 안 보이네. 보일러나 그러면? 어, 바뀌었네 진짜? 바지? 아, 아닌가? 야, 너 그거 먹어봤냐? 치토스 치킨?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 나 지금 치킨 시켰는데 딴 거 시킬까? 아! 치토스 치킨 시켜야지. 뭐 이게? 그거 어디 파는데? 멕시카나. 서봐! 서봐! 네? 치토스 치킨으로 시키자. 형준이, 아 이거 다리 날개 좋아하지? 아니 그래도 그냥 그 통째로 시켜 그냥. 아, 오케이. 어. 그러면 그냥 한 마리로 시켜. 한 마리야. 아, 잘 보이네. 아, 이 모니터만 거꾸로 보인 거구나. 이 화질이 왜 이래 이거? 상준이 풍선 좀 쏴주세요, 여러분들. 보여? 잘 보이는데? 그래? 아, 그러네, 보이네. 상준이 옷도 하나 입혀볼까? 얘가 여기 있으면 좀 이상해졌는데? 블레스 하나 입혀볼까 우리? 블레스야 뭐 있나? 바로 아저씨 되는 건데? 상준이 추우니까 블레스 하나 입자. 그렇지. 어, 딱이네. 몇 살인데? 상주 나 동갑이야. 아, 동갑이야? 동기야, 동기.
동생이네. 사이버 대학교 동기야. 시켰어요. 모자까지? 필터가 너무 밝다. 밝대 필터가. 근데 이게 조명이 세서 어쩔 수 없어요. 멈췄다. 아니구나. 크랑크보다 더 멋진데 상준이가? 크랑크랑. 아 크랑크? 가지고 있어도 안 꿀리겠는데? 어때? 먼지가 없다 그래도. 여기? 어 괜찮네. 그럼 여기 있네. 어 있네. 그나 초단이냐? 강아지 옷. 강아지 옷을 왜 사람한테 입혀? 잘 어울리네. 약간 서울형이라는데? 서울형? 약간 서울형? 이걸 여기다 이렇게 놨네. 이거 핸드폰 깨졌는데? 벌써 어, 깨뜨렸어? 어 깨졌어. 그래서 진우 형 나중에 페널티킥 찬스 나면 나한테 양보할 수 있어요? 못하지. 못 넣어도 자기가 못 넣어야 돼? 오또한테 맡기지 뭐 그냥. 어 슛! 골랐어? 아니 아쉽대. 아쉽대.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축구 안 보시고. 아. 이거 한번 그 필터 빼볼까요? 근데 방송 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래? 아니야. 이게 좀 덜 그거 안 해. 사랑쟁이 중국 돈 넣었을 때. 게 낫대. 상준이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2. 이거 하나 줄게 형. 갖다 주시라. 아니야 진짜 돈일 걸? 그래? 행운을 주는 $2를 드릴게요 한 장. 어? 진짜 돈이야? 진짜야 진짜. 어, 진짜네. 아 제가 무슨 위조지폐를 드리겠어요. 저, 제가 진우 형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2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오늘 또 $2.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에게 출연비? 네, 출연료를 아, 감사합니다. 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라. 민호가 수능 공부하면 진짜 웃기겠다.
아 빨리 꽃을 좀 보고 싶다. 놔주면 안 돼? 이것도 놔줘. 이것도 놔줘. 어때? 아이고 오랜만에 미니 한판 할래? 그래 한판 하자. 게임 한판 할래요? 한판 하자. 씻고 오세요. 씻고 오세요. 게임 하고 있을 테니까. 축구 게임, 축구 게임. 승윤이 촬영 갔어요. 게임 한번 합시다. 게임. 레가 찢었어. 레가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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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이거 빨리 이거 옮겨줘야 되는 건데? 최신 최신. 아 몇, 진짜 가져야. 여기에서 그렇게 찍으면 되겠는데 모니터 보자.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뒤통수만 찍어.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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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한국 대 세르비아 어때? 아 오케이 좋아. 내가 세르비아 할게. 네네네네. 세르비아가 중동 국가인가? 세르비아? 네이버한테 물어봐야 돼. 세르비아가 아시아로 치면 나올 것 같은데. 어 너무 생소한데? 세르비아는 소나기가 지금 보고 있어. 여기 어디냐? 나오는데? 유럽이네. 유럽이야 유럽. 크로아티아 옆에 있네. 어 이거다. 어 별 네 개. 어 괜찮은데? 좋아. 그럼 나는 한국. 방향이 한국 할까? 응. 어디 있어? 아시아. 오케이. 레고 레고. 세르비아 대 한국. 한국이 지금 4-4이니까 나도 4-4로 하겠어. 아,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어? 한국이 4-4인지 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아, 알려주잖아. 아. 누가 알려줘? 해설위원분이. 난 4-4이. 바로 꼭 어떻게 해? 잠깐만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잖아. 빨리 가자. 됐어? 오케이 보여줄게. 그럼 천천히 해줘봐. 내가 이거 잠깐만 이게 패스 X가 패스잖아. 이게 달리기고 슛이 D. 아 이거 이거 뭐냐? 어,
라고요? 네? 좀만 더 타이트하게 찍어주세요. 화질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게, 이거 화면이 빛 때문에. 그치. 어, 살짝 옆에서 찍어봐요. 양측 선수들 입장했고요. 동해물갑의 또 산이. 어, 이제 잘 보인다. 오케이. 오뜨 네이따라 보내줘. 살짝 우리가 옆 살짝 사이드 옆으로 해봐요. 네. 최고의 각도를 찾고 있다. 모니터랑 같이 찍고 있어요? 모니터랑? 모니터 찍어 있잖아. 이거 모니터 세상 잘 나왔던데. 오, 어지러워. 옆에서 보니까. 아까도 왜 화면이 잘 나왔지? 지금도 약간 왜? 야, 너무 좋다. 재미없어도 그냥 보세요. 봐주세요. 역습. 재미없어도 지금 할 게 없어요. 저희가 방송 시간 착각해가지고. 그렇지. 드는 사람이 치킨 삽니까? 그래? 어제 돈 갖고 왔죠. 아, 지금 돈 갖고 와. 그렇지. 아니 뭐 해? 그렇지. 또 한 번의 기회. 가자! 아, 뭐 하니? 아, 여러분들 참고로 빨간색이 세르비아예요, 지금. 파란색이 한국이고. 그리고 빨간색이 저고 파란색이 진우 형이에요. 좋았다! 뭐 댓글로 욕하진 않겠죠, 여러분들 계속 축구만 한다고? 승훈이는 레알 아니면 못해. 인정? 안 인정! 아, 아, 나 20 알레르기 있나봐. 형, 다 뇌에서 오는 거야. 간지럽다 생각하니까 간지러운 거야. 그런 거야? 삼라만상 다 사람들 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바로 내가 여기서 아. 아, 망했다. 레알 같은 소리 안 해. 어, 뭐야? 아, 뭐야? 아, 빠지. 그렇지. 아직 그만해. 아, 뭐야?
빨간색이 저예요, 세르비아. 가자. 가자. 진짜. 아, 뭐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김진우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야 한국이 이겨요. 근데 그럼 제가 치킨을 사니까 저를 응원해 주세요. 아이고, 아, 이런 지지부진한 경기 내용으로 사람들이 방을 보다 나갈 것 같은데요. 아니, 뭐해? 어? 야, 빨리 골 먹혀 좀 봐. 어? 그래 안 나가지. 게임 화면 붙여주고 있어? 응. 중간. 지금 뭐야 이제? 연장인가? 후반전. 후반 끝났잖아 아까.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이게 웃긴 게 한국이 이기란 것도 웃겨. 우리 지금 이걸 방송을 보고 있는 인사분들 중에 세르비아 인서가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난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세르비아 팬을 위해서 난 골을 넣겠어! 오늘 더 밝아졌다. 날씨가 좋아. 좋아졌네 날씨가. 어허! 날카로웠어. 그렇지 날카로웠어. 날카로웠어. 아 골이다. 날카로웠다. 아 그래. 아 날카로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들어가자. 골! 와! 아! 오, 그냥 죽지 않았어 그래도 실력이. 대단하지. 아니. 들어가. 이제 한 골 넣어야겠다 진짜로. 누구 맘대로. 아이고 반칙 아니야? 가자 뛰자. 지금 60분이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들어가. 나이스! 아 뭐야! 아 이걸 못 넣어? 어때야? 너 방으로 들어가. 아, 좀 더 세게 쳤어야 되는데. 아 뭐야? 뭐하니?
그렇지.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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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자, 가자, 가자. 노노노노 가가 심판이 관대하네. 댓글에 그렇지 너 아 그렇지 아 업사이드 그렇지 아 아 체력바가 없어. 초코바 좀 먹어야 되겠는데? 어디서 공이 안 보여. 나이스! 아니 아 그렇지. 와. 오! 아, 패널이다. 아니 아니야. 한 골을 못 넣냐? 아 지금 추가 시간 1분 90분에서 아 그렇게 마지막이야 어때야? 아, 끝났네. 전반 종료. 아, 0대0으로 지금 무슨 부로 끝이 났는데요. 제 경기하기에는 좀 루즈하다고 하네. 그럼 이거를 그걸 하면 돼. 팀 선택을 해서 시간을 줄 수 있어. 어? 아, 시간을? 아, 한국 해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한국 해야지. 5분 5분 30분 돼. 연장 없어? PK를 아, PK를 들었는데. PK를 들어야지. 바로 가자 그냥. 여러분 저희가 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진짜 축구도 동점이래요. 1대 1인가? 지금? 아직 1대 1 끝났지 않는데.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할게요. 5분이야 5분. 원래 10분 경기인데 5분에 PK 있어요. 진짜 빨리 끝나겠네 그럼 이거. 이 V앱을 보고 있는 한 명의 세르비아 팬이 있다면 난 그분을 위해서 나는 골을 넣겠어. 그리고 내가 치킨을 사지 않기 위해서 골을 넣겠다. 아!
짜잔! 역시. 아, 이거 사사히로 해야 되는데, 아, 피하겠네. 뭐 해? 와우! 와우! 와! 멋진 패스. 못 받았지. 와우! 와우! 루비야! 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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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나 이거 사세로 맞추잖아. 어, 컨디션이 안 좋네 애들 다. 이 상태에서 내가 한 골을 3대 득점을 하다니. 이거 어떻게 갔더냐? 승수 아. 포맷을 어떻게 바꾸지? 왜 안 되지 이게? 포메이션 전술 설정 포메이션 바꾸기 어디서 아, 거기서 여기 어, 어. 포메이션 아. 바꾸기 오케이 나 끝났어 고 전술 잘했어 컨디션 너무 안 좋은 거 없는 발 어, 나 이길 것 같은데 왠지 올라가 뭐해 그렇지 아니 뭐야 갖다 주니 아 야구인 줄 알았어 어, 치킨 왔어. 뭐 솔직히 나의 승리다 이거는. 금방 끝났어. 오케이. 가자. 와 너무 길었다. 옵사이드인가?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왜 못 넣어 그걸?
양아치네. 아 진짜. 아. 아 집에 또 못 넣어. 난 내 힘으로 해야 돼. 아 치킨 냄새 나. 치킨 시켰어 누가? 코너킥 한번 줄게. 오케이. 아 이거 꼬리네 딱. 아. 아 페널티킥 한번 줄게 그러면. 아 오케이 페널티킥 한번 줘.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 공. 공 줘도 안 돼. 들어와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아 뭐 하냐. 아 진짜. 나한테 공 줘. 오케이 기다려. 오케이. 왜 눈? 어! 아 너무 너무 깔끔하게 킥을 잘했어. 아 너무 깔끔해서? 아닌데? 너무 깔끔하게 킥을 잘했어. 다시 다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와! 반칙! 페널티! 그렇지. 퇴장이지. 경고 아니에요. 퇴장이 퇴장. 안돼 안돼 안돼. 저리 가 저리 가. 안돼 안돼. 어 조용해. 안돼. 슛이 그지. 선수 한번 바꿔야지. 선수 바꿔? 킥 한번 바꾸자. 괜찮아. 골 풀어도 뜻 나지. 아! 1대1.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 완전 찬 친구가 넣었네. 이청훈 선수네. 아 이청훈 선수래. 그 누구야? 피자철 선수네. 아 치킨 먹어야겠는데. 달려라! 달려! 달려! 어! 펼치 없나? 한번 해! 펼치게. 알았어. 오늘 시간 좀 풀어야겠다. 아 너무 딱 보이네. 중간인데? 아, 아 너무 딱 보였어 부모랑. 아 정말 내 안에 남은 약간의 애국심이. 당신이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야. 야 그만하자. 배고파. 밥 먹자. 축구 보면서 치킨 뜯고 있어. 나 호섭이랑 한판 할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네네 내가 찍어줄게. 찍어? 아 이거 그냥 치킨 먹는 거를 방송을 하고 있어. 민우도 아 맞다. 민우 언제? 민우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치치 왔다 치치. 그렇지. 우와. 어때 앉아. 어때? 와. 비주얼. 둘 다 치토스 치킨이야? 어. 아 치토스 치킨 얼마나 맛있길래? 아 진짜 맛있어.
차라리는 그거 시킬 걸 그랬나 그럼? 올리브? 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맛있겠다. 조명 한번 잡혀봐. 뭔가 비주얼이 중요해. 나 이건 다리만. 이건 그냥 한 마리. 솔직히 이거 할까요? 그냥 꺼해. 이거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걸어 걸어놔. 이렇게. 이거 보여야지. 이거 있네 여기. 이거 있는데? 이거 엄청 어려워 조절하기. 그냥 기대는 게 낫다. 아니야, 먹어, 먹어. 기대는 게 나아 차라리. 소스. 아 치킨. 이거 여기서 먹는 게 나. 우선 축구 축구가 다 끝난 뒤에 치킨을 먹는 사람들이지. 그냥 일반 후라이 때 이거 가루 뿌린 거 아니야 그냥? 좀 매콤하더라고. 먹어볼까? 먹어. 네. 이거 그냥 여기다 그냥. 하나. 됐어? 네. 응. 기분이 안 나네. 아, 내가 얘를 갈게. 됐어? 맵지. 진짜 치토스 맛이 나네. 어때? 아니 했냐? 언제 먹었어 이걸? 그 집에서. 어? 저 추나는 뚜. 이거 뭐 거의 동물농장보다 위너스토가 더 잘 나오 더 잘 나오는데? 한 입만 달래요. 방제복은 꽃보다 청춘 본방사수각인데 축구하고 치킨 먹을게.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자극적인 걸 좋아하면 한번 시켜보세요. 그것도 뭐 하나 얻어물라고 지금. 어때야? 좋아하는 치킨 부위가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난 날개. 목. 날개랑 목? 응. 다리. 퍽퍽살 뼈는 다 좋아. 맛있다. 전 다 좋아하는데요. 맥주 먹고 싶다 진짜. 맥주? 형이 인생 치킨이 있어요? 치킨. 인생 치킨이야 지금? 옛날에 이게 페리카나인가? 멕시카나지? 페리카나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연습생 때? 아니 어렸을 때. 옛날에 옷고 살 때 술통닭이라고 있었거든? 응? 술통닭. 그것도 맛있었어. 50년 전통인가? 치킨을 50년 동안 튀겼다고? 아시는 분은 아실걸? 안 돼. 술통닭. 헐 알아. 그거 술통당 양짱 많고 맛있어. 유명한데? 그 술통당 그 튀김가루가 맛있어. 프렌드보다 맛있어? 아니, 프렌드가 맛있는 것 같아. 경기단길에 프렌드 치킨도 굉장히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아 먹어봤어요? 아니요. 거기에 유혜진 선배님. 아 연예인 자주 와. 그지. 누가? 당구를 했는데 누가? 너가 그랬나? 프렌즈 치킨이랑 나는
세로나 청담의 세로나 거기 카레 치킨도 맛있고. 먹었어요 청담역에? 투크 형이 시키는 거 많이 봤어요. 세로나? 거기서 많이 시켰어. 카레 치킨 맛있어. 자극적이야. 그것도 맛있잖아. 훈남 닭발. 닭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궁금한 게, 이러면 치킨 닭이 한 마리고 다리만 있으면 이거 닭이야 예를 들어서 한 여섯 마리가 있잖아. 그럼 얘들은 이 가슴은 뭐 가슴살끼리 이렇게 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비닐팩으로 가고 약간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날개는 또 날개대로 나누고. 그렇지. 날개도 있잖아 따로. 그 이걸 어떻게 나누는 걸까? 닭의 기준을. 어떤 닭은 그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닭다리. 그런가? 근데 다 똑같이 생기긴 했어. 아, 순살 치킨으로 쓰이나? 그렇게 해야겠다. 아주 배부르다. 안 되는 거야. 빨래 건조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모든 각도에서 다 걸리네. 빨래 건조? 뭔가? 아이돌이 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야. 아 그건 먹어야 되는데. 먹어. 아닙니다. 진우 오빠, 당신은 면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어요? 면도기? 그냥 면도기 있는데 지금? 면도 잊어버렸습니다. 아, 면도 안 했다고? 괜찮아요, 안 해도. 진짜 마음껏 먹으래, 대답하지 말고. 치토스가루 여기서 안 파나? 어떤 분은 막대 응? 동그랑땡
살 찌겠다 근데. 뭐? 응? 아니 너무 양념이 많지. 그건 뭐가 했다? 자극적이야. 잘 먹었습니다. 너무 적적이야. 맛있지 근데? 나쁘지 않지? 뭐 반은 못 먹겠다 한다. 꽃보다청춘 보러 가야지. 아, 많이 먹었네. 아, 많이 먹었다.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너무 많이 먹었다. 심각하게 많이 먹었다. 힘들었다. 아이돌이나 우리나 똑같네. 코초초기. 뭐라고? 코초초기가 뭐야? 아이디. 아. 아이돌이나 우리나 똑같네. 그래 맞아. 똑같은 사람인데 뭐. 그런 게 어딨나? 세상에 내 돌이 치킨뼈 치우는 걸 보다니 감동. 뭐 치우나? 아. 꽃청 봐요. 10시 50분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10시 50분 잠시 후. 15번인가 TVN이? 50분. 15번. 수능 잘 봐야 돼. 내일 수능.